그동안 전 세계인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e스포츠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6년 만에 부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WCC 같은 경우에는 종합 e스포츠 페스티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로서 대중들에게 좀 더 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벤트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야구! 비야구! 네, 저는 뉴오라이즌 팀에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이강렬 팀장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로고 대회의 특징 자체가 사람의 신체 동작을 인식하는 컨트롤링 방식인 만큼 좀 더 직관적인 격투 그리고 격투 게임과 같은 느낌의 저희가 연출과 경기 룰을 세팅을 하고 있고요. 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2대2, 3대3 또는 4대4 방식으로 좀 더 고도화된 그 e스포츠 경기 방식을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뉴 호라이즌 팀에서 VR을 맡고 있는 허한욱이라고 합니다. VR 게임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서 온라인 예선을 진행하고 강의 입상자들을 모아서 본선 토너먼트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믹시드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관객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관객 모두 다 이 선수가 정말 이 가상 공간에 제대로 표현되어 있구나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 팀에서 AI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AI 분야는 참가자들이 만든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축구 대회를 진행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AI 대회는 그 카이스트에서 기존에 있던 AI 월드컵을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AI를 가지고 AI가 로봇을 컨트롤해서 축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AI 알고리즘 만들 수 있는 C++이나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분들은 다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뉴오라이즌에서 스크래치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희인 대리입니다. 저는 뉴오라이즌 팀에서 스크래치와 중국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입니다. 스크래치 행사는 경쟁보다는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공유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평화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는 좀 뇌가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가장 잘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 학생들에게 보다 더 뜻깊은 체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받아서 다양한 컨텐츠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4일간 MIT 교수님들과 그리고 레고 에듀케이션 담당자분들과 함께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e스포츠로도 그 부상하는 도시여서 저희 WCG에서 시안에서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개최되는 WCG 2019 많이 기대해 주세요.